집에 있기.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는 축복이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속지 않고 흑암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제자,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찾아가고 복음으로 세워지는 제자의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10월 셋째 주 하나두기고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토요 핵심훈련이 21일 대구 하나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류광수 목사의 현장 강의로 진행되니 모두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WRC 중직자 합창단 및 1, 2부 찬양대원을 대상으로 핵심 찬양대 연습이 당일 오전 8시에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237 화요주자 훈련이 24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18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여교역자 수련회가 절대망대 세우는 그릇을 주제로 23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2023 뷰티 수련회가 뷰티 산업은 전도망대를 주제로 24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20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11월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11월 7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11월 1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21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오후 1시 30분에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모임 3주차 훈련이 있습니다. 70지교회 현장 훈련이 오후 2시 소년부실에서 진행되며 237 선교 포럼이 오후 3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하나 RUTC 운영위원회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유아 세례와 입교를 포함한 세례문답 공부가 2부 예배 후에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산업성계 원례배와 전도기획 포럼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식당 관리사를 채용합니다. 문의는 김진애 장로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워스 카페 매니저를 공개 모집합니다. 전도와 선교의 관문 역할과 함께 성도님들의 편안한 쉼터이기도 한 아워스 카페를 좀 더 멋진 복음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가실 실무 책임자를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속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이대교구 월성 2구역 김진기 장로 한미성 권사 딸 김태은 양 결혼식이 10월 21일 토요일 오후 1시에 하나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3대교구 다사성주구역 강규태 집사 모친 박성주 집사 시모,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박세롬 박애랑 권사 부친 추대식 장로 장인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